네, 오늘은 대림 3주간 금요일이고요. 12월 17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인데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해서 14대가 이루어졌죠. 네, 오늘 복음 말미에 보게 되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또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이 복음 말씀의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 그 시대에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 안에서 구세주로서의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전체적으로 볼때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 시대에 그 시간의 충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족보입니다. 14대라는 게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 14대일까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7일간 창조하셨죠? 7 곱하기 2는 14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두 배가 되는 더블 블레싱, 창조의 축복, 연대, 그런 하느님의 7일간의 축복을 14대, 14대 하면서 계속 나누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야말로 인간의 물질적인 족보를 뛰어넘는 영적인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적 축복을 뛰어넘는 영적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질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 시대에서 풍요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비동정이 축복의 뿌리라고 한다면, 이 신약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영적 축복의 풍요, 다시 말하면 비동정이 물질 축복을 대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의 풍요로운 축복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 안에서 살아왔던 많은 내가 살기 이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축복을 살았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창조된 7일간의 축복이 14대, 14대, 오늘날까지 축복의 창조의 확장으로서 또 동정, 특별히 동정으로 인한 축복의 풍요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축복을 그 전에 있는 그리스도교인부터 지금까지 아니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은 증여자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대림을 준비하고 성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일치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 또 유배에서부터 그리스도교까지, 그리스도 탄생까지, 또 그리스도교 탄생에서 오늘날까지 14대로 계속 연결된다면 이것이 서로의 물질적 축복 플러스, 영적 축복 플러스, 지금은 영적, 물질적 플러스가 있는 풍요로운 어떻게 보면 밸런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탄은 이렇게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또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받도록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 인간의 영성의 어떤 훈련, 영적 인간성의 수련이야말로 우리 축복을 계속 전달받고 전달해주는 증여자와 전달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린 멤버십, 카드룩 책방 멤버십 강의가 방금 전에 올라갔습니다. 인간 영성 수련. 이것은 따뜻한 영혼 돌봄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따뜻한 영혼 돌봄을 위해서는 인간 영성 수련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읽어드리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강의를 통해서 나눠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스튜디오를 새로 만들었고, 이 스튜디오에서 일어서서 강의했지만,
매일 말씀은 이제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인간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인데 내 영혼을 자세히 읽어가면서 돌보는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성의 수련의 활발한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단일체죠. 우리 인간은 몸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몸은 음식을 통해서 움직이죠. 음식은 뭐죠? 빵과 또 쌀입니다. 혼은 무엇일까요? 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숨, 호흡입니다. 이것이 에너지지요, 에너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는 음식에서 오는 것이고 혼, 에고라든가 인격, 생각,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한숨을 쉬거나 기쁠 때 외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호흡을 잘 하십시오. 따라서 이 몸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먹어서 나오는 열매가 뭘까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죠. 이것이 근육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숨이고 호흡인데 이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운동법은 바로 유산소 운동이에요. 이것은 근육 운동이고요. 유산소 운동이고요. 영은 뭡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 기도 이걸 통해서 영이 움직이고 영의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또 영의 에너지는 기도를 또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영상, 기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운동으로 얘기하면은 운동이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이것이 요가라든가 그리스도교에서는 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있을 겁니다. 열매. 몸의 음식을 통해서 움직인 열매는 뭐겠습니까? 건강이죠. 당연히 건강. 혼, 숨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얻는 건 뭡니까? 이것을 얻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마음이 자유롭다거나 생각이 정말 유쾌하다거나 그러면 영을 통해서 영이 힘이 나게 하는 것은 명상과 기도인데 운동은 요가와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교의 묵주기도라든가 레지오 마리아의 기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미사라든가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열매는 사랑이에요. 영에서 나오는 열매는 사랑이요. 혼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자유요. 몸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건강입니다. 건강. 여기서 건강이라는 건 평화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축복을 받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도 받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은총의 전달자, 은총의 중개자가 되기를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여러분도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은 이 자세한 이 내용들이 매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강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영성 수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